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린 전부 서로 사랑을 했구나. 2012년에 정권 교체를 이룩할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의 한 조각처럼 자신의 몸을 던진 봉화의 부엉이 바위는 새로운 역사를 뚫고 나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채로 함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와 차이가 있어도 함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을 감수할 정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보았듯이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면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대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단결은 내년 총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의 승리 없이는 대선의 승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함께 뭉치십시오.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가십시오. 뭉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연대와 통합입니다. 색소폰의 영화감독 여균도! 자, 드럼은 전청하대 홍보수석 조기수! 네, 다음은 기타의 부천시장 김만수! 선글라스 보십시오. 자, 다음은 보컬 진들입니다. 네, 금천구청장 차성수! 네. 네, 올라오십시오. 네, 노원구청장 김성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성북구청장 김영배! 네, 수원시장